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CJ 맥컬럼은 데미안 릴라드의 미러키 합류에 대해 지미 버틀러와 뱀 아데바요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야니스 아데토쿤보는 도미넌트함에 있어 그냥 다른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야니스는 정말 막기 힘든 선수이며 그와 같은 방식으로 현재 리그를 지배할 수 있는 선수는 없다고 덧붙였네요. 또한 맥컬럼은 마이애미도 좋은 선택일 수 있었지만 릴라드가 미러키로 간 것이 우승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도 언급했군요. 포틀랜드 구단은 처음 주루 할러데이 트레이드를 논의했을 때 1라운드 픽 4-5장을 원했다고 하네요. 스티브 클리포드 감독은 라멜로 볼이 수비적으로 많이 발전했으며 픽앤롤 게임을 꾸준히 연습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브랜드 밀러에 대해 슛과 패스가 가능하며 볼이 없는 움직임도 괜찮은 선수라고 평가했네요. 조 마줄라 감독이 데릭 화이트를 주전으로 쓸 것이란 얘기를 한 이후 말콤 브록던의 불만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브록던은 마커스 스마트가 팀을 떠난 후 화이트와 주전자리 경쟁을 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네요. 마이애미 구단은 고란 드라기치 영입에 관심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피닉스 구단은 그레이슨 앨런에게 더티 플레이어란 수식어가 붙어있는 것이 영입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하네요. 팀 하더웨이 주니어는 댈러스의 신인 빅맨 데릭 라이블리가 뉴욕 시절 팀 동료였던 타이슨 챈들러와 비슷한 존재감이 있다고 느낍니다. 댈러스로 합류하게 된 단테 엑섬은 훗날 유럽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자신이 뛰었던 팀인 파르티잔으로 돌아가는 것만 고려할 것이라고 하네요. 데미안 리가 워크아웃 도중 오른쪽 무릎 반월판 연골이 손상되는 부상을 당해 무기한 결장이 예상됩니다. 랜드리 셔머시 발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으며 회복되는데 2에서 4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데니얼 게퍼드가 픽업 게임 도중 팔꿈치 부상을 당했지만 다행히 수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회복되는데 2에서 4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미러키로 합류한 카메론 페인의 정확한 계약 규모는 1년 미니멈 계약이라고 합니다. 보스턴 구단이 웨니언 가브리엘과 트레이닝 캠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워싱턴 구단이 줄스 버나드와 이그지비 텐 계약을 체결했네요. 샌안토니오 구단이 찰스 베디아코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포틀랜드 구단이 스카일라 메이스와 투웨이 계약을 체결했네요. 클리퍼스 구단이 제이슨 프레스톤을 방출시켰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